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하남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지사는 직접 장바구니 물가를 체험해보고 골목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며 상인들을 독려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 동행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 하남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하남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기지역 화폐인 하머니를 이용해 장을 보고 지역 화폐를 홍보하는 이벤트도 함께했습니다. 이어진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에선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신장시장의 특색과 전통이 소개되고 주차장과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많은 인프라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장에는 몇십 년간 이루지 못한 숙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객지원센터인데요. 경기도시장 화재안전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사는 간담회에서 상인들 스스로 전통시장의 장점을 살려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인들 개인의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결국은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접객이나 전시나 유통이나 또는 뭐 상품 조달이나 이런 거 사실 배워야 되잖아요. 대형 유통점은 깨끗하고 친절한 반면 천편일률적이라 재미가 없다며 전통시장은 재미가 있고 다양한 점을 잘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조직화라며 상인들이 힘을 모아 상권 발전을 위해 요구하고 잘 기획해 재미있게 준비한다면 전통시장에도 충분한 기회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